어제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재를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보톡스 관련 기업이죠. 최근 정부가 의료기기 수출 5대 강국을 선언했고요. 보톡스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휴재의 대주주가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대 주주가 글로벌 사모펀드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업 을 확장하기 위한 이 방안으로 투자 유치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상 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의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일부 구주 매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그 후에 공개 매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인 레티브가 미국 FDA 품목 허가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디톡스와 대용 제약 간의 톡신 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휴젤에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아산공장의 노조의 작업 거부로 한 4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인데요. 8세대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D 엣지 생산과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아산공장이 한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그러한 변경 방식에 있기 때문에 울산 공장보다 노동의 강도가 높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면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아산 공장 생산라인 1개에 소나타와 그랜저 등 4개의 차량을 혼합해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시간당 생산 개수가 68대 수준이고요. 울산 공장의 32대와 비교한다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협의가 이뤄질지 후속 기사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한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하이브가 SM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던 그 시기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49%를 대규모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의도적인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공개 매수가 진행되던 2월 16일에는 기타 법인이 SM의 주식 65만 주에 대해서 대규모의 매수를 단행했는데 결국에는 그날 주가가 13만 원을 넘어서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라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금감원의 조사 결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혐의 외에도 카카오 엔터가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대량 보고 의무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가 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카카오의 주가에 또 오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종과 관련된 기사 들고 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당초 회사채를 1,000억 원 발행해서 2,000억 원 발행으로 2배가량 늘렸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몰리면서 이로 인해서 2배가량 늘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조달한 비용은 모두 다 LNG 운반선 내척에 대한 건조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LG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의 수주 잔량이 2020년에 28척에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52척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선업종은요, 금액의 지불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선주는 계약금과 선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조대금의 60% 이상을 2, 3년 이후 최종 인도 단계에서 일시불로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지원도 어제 강화하게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조선업은 거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중소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조선 업종의 수주가 이제는 실적으로 돌입하는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러한 정책 지원과 함께 조선 업종의 백고동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